5월 11일자 전황 정리입니다. 하리코프 지역은 일부 지역 스타르이 살톱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소규모 부대 단위로 2, 3km 전진을 했다가 다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곳은 이줌 지역과 그 아래 리만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지난번 전황 분석과 같이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세 군데로 고립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리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A 지역과 리시찬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B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략 1만 명 이상 고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머지않아 포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 현지 전황 분석가들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빠빠스냐야라는 전략적 거점을 우크라이나군이 빼앗김으로 해서 이 지역을 군사 거점으로 하는 러시아군이 돈바스 북부 지역을 3등분하여 분할 포위하였고 기존에 남아있던 우크라이나군의 후퇴할 퇴로 세 군데가 그림의 X표에 있는 교량인데 이것도 파괴되어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또한 오데사 전선이 매우 비관적입니다. 연이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오데사 병참기지도 완파되었고 외부와의 연결 통로도 완전히 차단되어 남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대항할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전황 분석가들은 오데사가 불온간의 러시아에 함락될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즈메이니 섬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연이은 공격이 주목됩니다만 러시아군의 철벽 방어에 계속 저지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섬을 결코 내주지 않을 작정으로 보입니다. 아주 부재철수 상황입니다. 연이은 러시아군 포격으로 지하 벙커에 있는 모든 생활 기반 시스템이 파괴되어 아조프 나치부대는 완전 고립되어 식량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터키 대통령에게 아조프 지하 벙커에 아직 4살에서 7살이 이르는 어린아이들이 상당수 남아있으니 이들을 구해달라는 어린아이의 동영상이 실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상한 것이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바이든이나 존슨이나 심지어 제렌스키 대통령이 아닌 하필이면 터키 대통령입니다. 터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잘 믿는 모양이다라는 현지 유튜버의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불온간의 아조프 스탈의 소탕절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키예프에 있는 아조프 수뇌부에서는 소탕작전을 실시해 농성 중에 있는 아조프 연대구출작전을 구사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어제도 돌파 시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에 제렌스키 쪽에서는 포위망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돌파 불가를 외치는 상태입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비전투 요원들이 돈바스 전투지역으로 차출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단체로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장애자, 다산 가족 출신자 등으로 전투 보조 작업만을 하는 비전투 요원인데 이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돈바스에 들어가면 적들의 박격포 위치 제공자로 사용된다고 하여 단순한 총알바지로 전장터에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안 가면 형무소로 투옥된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으로 전장 투입을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하는 비디오입니다. 다음 비디오는 전장에 보낸 자기 남편, 자식, 형제들을 무사히 보내달라는 청원 형식의 릴레이 비디오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사한 남편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내용부터 소식이 끊어져서 생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 등 다양합니다. 전쟁의 비애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현지에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비디오를 만들어 단체로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 보듯이 각자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절박감, 애틋함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현재 우리 국내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포탄 한 방으로 시작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긴장 고조를 야기시키며 전쟁을 유발시키려는 호전광들에 대한 전쟁 방지의 경각심을 더 한층 일깨우게 됩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도드렸던 돈바스 지역의 낙업용들의 단체 비디오 항의 성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직후 즉시 체포되어 대다수 인원이 징역 12년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죄명은 무단 전장 이탈죄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관은 아직 가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쟁 중이지만 유류 통과세를 받아 먹어야만 하는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는 미국, 그리고 가스 수입 금지로 유럽 가스값이 치솟는 것에 대한 유럽 국가의 불안 등등 러시아 가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EU 가입을 위한 준비 서류로 4,000페이지에 달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마크롱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10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현재 우크라이나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비디오는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일체 전승 기념식을 거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왜 2차 대전의 승리 행사이고 나치와의 싸움에서 자기 남편도 전사를 하여 훈장을 받았는데 왜 전승절을 기념하지 않냐? 왜 러시아와 화친하지 않냐? 러시아 아버지와 우크라이나 어머니를 두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가정들은 어떻게 러시아를 대해야 하느냐? 현재 러시아와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등등 항의 연설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권의 친나치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2차 대전에서 나치에 승리한 승리 기념물들을 거의 철거하고 있으며 나치와의 승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절대다수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치와의 싸움에 참전했고 승리했는데 이 사실마저 지워버리고 있습니다.